미스터 트롯 아시죠? 너무나 멋진 형제들이고요. 또 요즘 방송 활동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황민우 형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들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불꽃이 멋지게 펴질 테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멋지고 씩씩하고 귀여운 황민호 씨부터 함께 할게요. 박수로 만나주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네, 오늘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신 장성의 김한종 군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네, 아,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인자하시고, 네,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장성을 위해서, 그리고 장성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축제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축제를 이렇게 멋있게 주최해 주시는 우리 고재진 의장님 그리고 공원석 축제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군수님 원래는 행사가 시작하면은 그 초대 가수 공연을 다 보지 않고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군수님이 되실 것을 저는 항상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가 오늘이 23회차라고 합니다. 24회차, 25회차, 30회차도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미스터 트롯 2 마스터 예심 때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연말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의 친구 바도 마시며 여러분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옛날엔 이게 잘 됐었는데 요즘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 아 딱 노래하랴 춤하랴. 아 제가 제 동생이랑 함께 있는 공식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호우지보 여러분들인데요. 자, 우리 호우지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 어디가 있어 홀기봐. 네, 안녕하세요. 네. 아따 참말로 오늘 여기 장성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사실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허블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곡으로 바로 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장서 소리 질러! 안아주는 남자 커피 한 잔을 당근하게 사다 주는 남자 더 이상은 리틀이 아닌 남자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쩌실까. 여러분 제 노래 어떠셨나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네, 우리 장성 국민 여러분 제 노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장성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메들리를 한 곡 보내드릴 건데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지금 51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여기 뒤쪽 여러분들도 다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자 다같이 일어나 주세요. 조명팀 여러분, 조명을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 빔을 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조금 몸이 뻐근뻐근하고 근질근질 거리지 않습니까? 자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다같이 박수!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저 가까이서 보니까 어땠어요? 좀 생겼어요? TV보다 실물이 좀 더 낫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저희 아빠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면 좀 서운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올해 1960년생 65세세요 근데 제 동생이 12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처럼 저랑 함께 이렇게 뛰어놀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성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제가 특별히 다음 초대가수를 제가 자 마지막 휘날레입니다. 미스터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하고 요즘에 종국으로 전횡무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성걸 다들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아, 우리 군수님이 어디 안 가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제 동생이 나옵니다. 제 동생까지 봐주시고, 네, 안정기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두 사나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홍성을 법리입니다. 오늘 장성 황룡과 길동무 뭐였지? 꽃게축제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김한정 군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형제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초대해주세요. 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주의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미누미노 호우주의보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짜매 멋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버렸단가. 저희 미누미노 형제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더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곡은 이성호 선생님의 진또백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아 목이 좀 타네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셔. 이만수가 요리 안 해가줄게. 아이고 귀여워 목이 아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말. 깜짝이야. 아이고 잘하네.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팍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곡은 강민주 선생님의 회룡포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을 벗으니까 너무 시원해.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바로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앵콜 듣고 싶죠? 네! 앵콜이 끝나면 뒤를 바라보면 불꽃이 멍하치게,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 불꽃이 터지거든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불꽃까지 보고 가실 거죠? 네! 대신에 안전, 질서 꼭 지켜주세요. 네! 아셨죠? 너무나 귀여운 우리 민호군의 노래 또 들을까요? 네! 자, 그러면 박수와 함성 주시기 바랍니다. 앵콜이에요! 일단 앵콜곡을 해보기 전에 제가 장구를 너무 열심히 쳐서 그래. 아,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시상해. 의정 마셔도 될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상해. 어서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이고 짜네. 많이 먹어. 안 돼, 조금만 먹어. 야, 그래.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그러면 앵콜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오메, 오메 불러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저 변사해야 되는데 잠깐만. 변사하고 노래 틀어주세요. 변사. 하 때는 파형으로 이 봄낮 어드려 우리 어머는 왜 나를 낳으셨나 한없이 원망하고 원망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으니 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 끊는 노래 기대하시라 나훈아의 어메 개봉팍도 Thank you.